특성화고 학생들의 꿈찾기 프로젝트 두드림 시즌 4. 이번 탐방 주자는 제주 여성의 젊은이 팀입니다. 젊은이 대기 열정 아자 아자 화이팅! 젊은이 팀이 꿈을 두드리고 싶은 그곳은 보험회사. 보험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사용되는지를 몸소 체험하고 싶은 아이들입니다. 그렇게 두드림 탐방 티켓을 거머쥔 젊은이 팀.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키윽 손해보험을 찾아 보험 설계는 물론 고객과의 만남까지. 그야말로 보험의 모든 것을 경험해보는데요. 손해보험에서 왔어요, 고객님. 젊은이 팀의 보험 탐방기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제주 여자 상업 고등학교의 자랑 관악부. 여기에 젊은이 팀 친구가 있다는데. 아하,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이 악기가 트롬본 맞지? 멋지다. 취업도 취업을 위해서 목표가 되게 뚜렷한 애고요. 뭐든지 쾌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애예요. 강하고 친구들 배려를 많이 해주는 그런 친구인 것 같아요. 이 프로그램이 취업에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선배한테도 듣고 친구들한테도 들어보니까 괜찮은 프로그램 같아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지원해보자 이래가지고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꼼꼼한 성격으로 팀의 살림꾼 역할을 다하는 젊은이 팀의 정보 담당 박미주. 이 수학 문제는 다 뭐야? 막힘없이 쓱쓱 써내려가는. 너 이름이 뭐니? 천재 같아요. 수학만큼은 우리 학교에서 최고예요. 수학은 일단 포기하지 않으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될 거예요. 수학에 대한 강한 자신감.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수학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뽐내는 그녀. 웃음만큼 울음도 많은 감성소녀. 젊은이 팀의 분위기 메이커 김은주. 가기 전에 일단 알아볼 수 있는 건 최대한 알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거기에서 배워주는 걸 더 더해서 지식을 좀 넓히고 싶어요. 젊은이 팀의 마지막 멤버 김민경. 왜? 왜 이러지? 나 이제 두드림 촬영 가는데 한마디 해줘. 아, 지금 하라고? 아. 오. 아이고, 아이고 떨려라. 뭔가 새로운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은 좀 두렵잖아, 그지? 응. 네가 도전해서 이루었다고 봐, 아빠는이? 응. 응. 작은 건지 큰 건지 모르겠지만 그건 네가 느끼기 나름이기 때문에 아빠한테는 대견하고 너무 기쁘거든, 그게?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너 자신을 믿어야 돼. 응. 응,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어, 잉? 끊어도 된대. 아, 끊어도 된대? 어. 알았어. 아, 고마워. 열심히 해. 저희 아빠가 보험 설계사 일하고 계신데 저희 집에 고객님들 데려와서 이런저런 상담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흥미가 생겨서 하고 싶다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차분함을 잃지 않는 젊은이 팀의 리더 김민경.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제주도의 여성의 이름을 알리고 올게. 젊은이 화이팅! 저희 반에 가장 성실하다고 뽑을 수 있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아이들이 한 팀을 이루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합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고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가서도 너무나 잘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젊은이! 대기! 열정! 성실! 파이팅! 드디어 손꼽아 기다리던 탐방 날 아침. 아이고, 니들 탐방 앞두고 엄청 떨리겠다. 저희 짐이죠? 졸려요. 피곤해요. 행복해요. 잘할 수 있어요. 네. 출발! 저마다 표현은 달라도 설레는 마음은 매한가지. 그렇게 찾은 이곳. 앞으로 4박 5일 동안 보험의 모든 것을 배우게 될 키윽 손해보험입니다. 건물이 엄청 커요.
첫 만남에 긴장하는 건 아이들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 온다. 긴장 반 설레임 반 젊은이 팀의 첫 출근입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KB선후급 지역단장 김길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같이 함께하는 우리 언니, 선배님들. 자, 박수 한번. 와. 자, 우리 여러분들 위해서 우리 선배님들이 인형 선물했어요. 자. 감사합니다. 어머나, 웰컴 선물까지. 여기는 총 지역단뿐만 아니라 지점 4개 지점 있고, 그리고 또 이따 구경도 하시겠지만 그 저희 기숙사도 있어요. 아마 가시면 아마 우와 이렇게 하고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기숙사도 구경하시고, 그래서 아무튼 일주일 동안 많은 경험하시고 많이 배우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4박 5일 동안 여러분들의 멘토를 담당할 김은기 주임이고요. 다시 한번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요, 이거 맨날 껴안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완전 연예인 된 기분이랄까. 네. 성대한 환영식도 마쳤으니 이젠 이곳에 대해 배워볼 시간.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안녕하세요. 여기는 고객 센터고요. 내방하는 손님들을 위한 공간인데, 주로 하는 업무는 보험금 청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계약을 변경을 한다던가 그런 내방이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곳입니다. 은행 같아요. 보험회사 이런 데가 있는 줄 알고 계셨어요? 아니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오은하니까 은행처럼 깔끔하고 좋죠. 네. 키윽 손해보험의 제주 지역단은 모두 4개의 지점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각 지점 사무실을 둘러보는 젊은이 팀입니다. 저 그래프는 뭐예요? 아, 저 그래프요? 네. 저건 실적판이라는 건데, 그 보험을 계약을 하고 나면은 네. 그 계약한 것만큼 저희가 실적판을 붙이는 거예요. 개인별로 이렇게 몇 개나 붙일 수 있을 것 같아? 저희요? 한 100개? 100개, 100개 정도 해야지. 민경이 몇 개? 100개요. 저는 99개. 저는 여기 있는 거 다. 저렇게 다 보여지는 게 좀 충격적. 영업하는 게. 네. 본인 실적이 다 보이는. 근데 저런 게 뭐 저희가 경쟁을 하라고 이렇게 나쁜 의도로 해놓은 건 아니고, 이제 많이 하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축하해주는 의미로 하는 거고, 저희 이제 그 힘들었던 분들이 나중에 좀 잘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걸 축하해주기도 하고, 이렇게 서로 약간 시너지 효과로 해놓는 거지 무슨 이렇게 우리 성적표처럼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자, 이제 어디로 가나요? 객실 카드 없이는 5층까지 올라갈 수가 없어서 제가 특별히 오늘 카드를 제가 받아왔습니다. 와. 뷰 좋다. 어휴, 여기 뷰가 멋지네. 바다도 무서워. 보여. 공항, 공항도 보여. 저기 비행기잖아. 뒤에. 오, 비행기도 보이네. 이게 완전 좋네. 자, 이 방이고요. 리액션 준비됐죠, 다들? 네. 아까 저희 배운 거. 문이 열리네요. 젊은이 들어가죠. 기흑 손해보험 사옥에 위치한 기숙사는 과연 어떤 모습일지. 우와, 우와, 완전 좋네. 네, 뭐야, 완전 좋네. 완전 좋네. 직원들의 휴식 공간이 되어줄 드넓은 거실. 거기에 포근한 침대가 기다리는 아늑한 침실까지. 호호호, 여기가 호텔이야, 기숙사야. 아이고, 난리 났다, 난리 났어. 아이고, 그렇게 좋아? 사실 이런 딱 이러고 보면 약간 한잔. 여기 가족이 사는데 아기가 밑에 있고 있어. 우와, 진짜 없어. 뭐야. 얘들아, 어때? 지금 진짜 좋아요. 우리 여기서 잘까? 네, 찬성.
보험회사면 되게 작고 뭔가 낮고 뭔가 완전 안 좋다고 이렇게 편견만 가지고 있었는데 직접 와보니까 뷰가 엄청 좋아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생각했던 분위기보다 너무 완전 막 활발하고 그러니까 엄청 신기했어요. 처음엔 그냥 막 완전 팍팍한 분위기에서 진짜 다 막 타자치는 소리만 들릴 것 같았는데 사람들끼리 얘기도 하고 그런 거 보면은 엄청 좀 좋은 분위기? 자, 이제 보험에 대해 배워봅시다. 여러분 안녕.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이쪽으로 앉으시면 되고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제주 지역단 육석센터장으로 있는 황보임이라고 합니다. 오늘 같이 얘기해 줘서 예, 반갑고요. 예, 즐거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와. 자, 보험회사라고 하면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박미주. 올 태어나자마자 바로 네. 그 국민건강보험 이거 들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배우는 경제? 아, 말씀하신 거는 박미주 학생이 말씀하신 거는 나라에 사는 보험이고요. 저희는 민간보험에서 따로 나온 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보험을 받으면 보험회사는 보험 받는 동시에 사고가 나면 바로 돈을 줘야 되죠. 고객한테 보험금을 내는 걸 줘야 돼요. 그래서 자산이 얼마나 갖고 있냐에 따라서 이 등급이 달라집니다. 학생들이 찾은 꿈의 탐방지 키윽 손해보험. 국내 최초 자동차 긴급 출동 서비스를 실시하는 등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우리나라 대표 손해보험사인데요. 국민의 평생 희망 파트너라는 슬로건으로 고객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자, 알고 보면 재밌는 손해보험. 자, 우연한 사고로 생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보험은 어떤 보험인 것 같아요, 김은주 학생은? 사람의 목숨과 이런 건데. 정답이에요. 네. 사람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생명보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입 금액을 계약자가 정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사망하면 1억 조, 아니면 내가 사망하면 2억 조. 그리고 우리가 운전해서 다니는 자동차 보험, 또 손해보험이에요. 계약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시가. 법률적으로 이게 얼마짜리다라고 나와 있는 금액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게 손해보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보험이 실손의료비. 학생은 들어왔어요? 분명. 그 병원 같은 데서 네. 의료시설 하고 지원받는 돈? 네. 내가 아파서 병원을 갔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치료비가 5만 원 나왔어요. 통원 치료 받았는데. 그거를 보험회사 실손의료비 들었다라고 청구하면 그 돈을 주는 게 실손의료비 보험이에요. 두 번째는 화재보험. 건물이면 이게 불 탈 수가 있잖아요. 불에 탔을 때 손해는 받은 거를 보상받는 게 화재보험이에요. 세 번째로 운전자 보험이라는 게 있어요. 박미주 학생. 운전하는 사람이 있는데 만약에 운전자에게 사고가 났을 때 그 운전자에게 따로 지급하는 반은 맞았고요. 반은 틀렸어요. 자, 반은 맞은 게 내가 다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다친 것도 보상받고 내가 제3자한테 다치게 한 것도 보상받는 게 운전자 보험이에요. 네, 손해보험이고요. 손해보험을 많이 공부하다 보면 상식을 많이 알 수 있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 집 개가 내가 산책 데리고 다 나갔어. 근데 얘가 다른 사람 아니면 다른 개를 물었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주인이 배상을 해야 되죠. 그게 보상받을 수 있는 게 손해보험이 있어요. 우리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주차된 차를 파손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게 많죠. 부모님이 배상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보상해주는 보험이 손해보험에 있어요. 내가 많이 몰랐구나. 아는 게 거의 없었고 보험도 원래 어렵다고 생각은 했는데 막상 배워보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모르는 단어들이 너무 많고 진짜 생각 안 나는데. 와. 첫날 교육을 마치고 드디어 숙소로 향하는 젊은이들. 미주야, 그건 초인종인데. 저기 현관에 서 있는 거야. 짠. 최고. 좋죠? 네. 이거 한 번으로 사. 오. 아, 아니야. 3일 2일로 하자. 아, 그래 그래. 일단 3일에 달렸습니다. 진 사람이 혼자 자기. 진 사람이 혼자 자는 거다. 가위 가위 보.
아이고 이렇게 기분 좋은 베베가 또 있을까? 아이고 어떻게 자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 함께 있음이 그저 행복한 아이들입니다. 이른 아침 출근을 서두르는 젊은이 팀인데요. 오늘요 무슨 신인 육성 교육 체험하려고 레몬천 만들어요. 자, 오늘은 육성 교육센터에서 초보 설계사님들과 함께하는 날. 모든 지점에 새 식구가 들어오면 기분이 어떻죠? 좋아요. 어떻게 좋아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랑할 리액션이 있어야 돼. 어떻게 좋다고요? 너무 좋다고요. 네, 좋습니다. 우리 정말 씩씩한 세 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의 큰 박수로 오늘 함께할 새 식구 젊은이 팀을 소개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오, 후끈 달아오른 분위기. 힘찬 소개를 받으며 사람들 앞에 등장한 젊은이 팀. 얘들아, 뭔가 보여줄게 있다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젊은이에요. 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럼 전 여기에서 안녕하세요, 늙은이에요 라고 말을 들으면 아니겠죠. 어머나, 엄청난 세대 차이를 일으킵니다. 세 분은 뭔가 특별한 매력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오늘 매력 덩어리 분들에게 오늘 준비하신 무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댄스를 잘한다는 제가 얘기를 좀 들었는데요. 맞나요? 어, 맞단 말이에요. 우리 젊은이들이 볼 수밖에 없는 댄스 무대 보여주세요. 어, 분위기에 휩쓸려 얼떨결에 춤을 추기 시작하는 아이들. 좋아, 좋아. 뛰어, 뛰어, 뛰어. 아, 너희가 다 잘하는데 춤은 좀. 춤까지 췄던 젊은이 팀의 자기소개 시간이 끝나고 다음은 레몬청 담그기 시간. 어휴, 보기만 해도 입에 침이 고이는데. 어우, 어우. 레몬 냄새 나요. 상큼한 냄새. 상큼. 그 누구 PD님이 레몬 먹는다 하잖아. 작가님. 작가님? 여기 오시면 환장하시겠네. 겨울철 고객들의 비타민C를 책임질 레몬청. 젊은이 팀 친구들도 마음을 담아 만들어보는데요. 잘게 썰은 레몬들을 설탕과 고루고루 뒤섞어주고 어우 침돌아. 차곡차곡 유리병에 담아 다시 한번 설탕으로 마무리를 해줍니다. 근데는 엄청 능숙하네. 손을 말 걸면 안 되고 집중해야 해요. 정성 듬뿍 담아 만든 젊은이 팀의 레몬청. 아이들은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해지고 싶을까요? 해보니까 어땠어? 너무 힘들어요. 재밌었어요. 고객님께 드리는 마음. 저희가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저의 마음이에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 할까? 그래. 그래. 이거 저희가 아침 조회 시간에 만든 레몬청인데 맛있게 드세요. 다 썰었어? 그럼요. 대박. 다 설탕 버무리고 이게 하나하나 다 넣은 거예요. 손 씻었어? 감동이에요. 애들 이거 하나하나 다 썰었다고 하니까 고사리 손은 아닌가? 손으로 다 썰어서 좀 감동입니다. 올겨울 감기 안 걸릴 것 같아요. 자, 네. 이젠 고객에게 다가가는 방법을 배울 시간, 화법 교육 시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시게 되면은 고객님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담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이제 최종적인 어떤 그 이제 여러 가지 상황극을 실전으로 이제 미리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와 이제 완전 대본 같은데 실제 상황을 이렇게 연습해 보는 거구나. 이제 라이프 컨설턴트라는 줄임말이기 때문에 리얼하게 정말 친구처럼. 친구 안 같지만 친구처럼 해주시기 바래요. 알겠죠? 네. 네. 젊은아 지난번에 통화할 때는 감기로 많이 고생하던데 아, 지금은 목소리도 좀 괜찮고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좀 어때? 괜찮아? 지금도. 아유 목소리가 작다. 사실은 나 얼마 전부터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됐거든. 진짜 무슨 일인데? 어느 회사야? 나 꼭 성공한 모습 보여줄 테니까 잘 지켜봐줘. 고마워. 자 여기까지. 낯간지럽죠?
다 알아요. 우리 여기 선배님들도 오시면은 이런 RP 화법이라는 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세일즈 프로세스의 가장 기본적인 화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처음에 이제 우리가 RP라는 부분은 굉장히 일반 일시 분들도 어려워하고 낯설어하는 부분인데 이제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제 자기만의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적극적이고 그다음 이제 이 일을 한다는 거에 대한 어떤 이제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이 많이 깃들어 있다는 게 보였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화법을 만들어보는 젊은이들. 짧은 대화 내용 안에 자기가 하는 업무를 소개해야 하는데요. 처음 해보는 화법 공부가 쉽지만은 않지만 수정에 수정을 거쳐 나를 소개하고 친구를 설득할 수 있는 나만의 화법을 만들어봅니다. 팻마다도 다르지 않나? 근데 이런 거를 나중에 사회 가면은 저를 계속 알려야 되니까 제가 누군지 이런 거 배우는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할지 이런 걸 알 수 있어가지고 좋았던 것 같아요. 완전 많이 떨리고 모르는 단어도 처음 듣는 단어도 많아서 완전 떨렸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잘한 것 같아서 뿌듯해요. 그날 밤 너이버에 저희 일기 써요. 저는 지금 그림 일기를 쓰는 중입니다. 여기는 그림이고요. 여기 아래 글 쓸 거예요. 저요? 한 100만 년 동안 안 쓴 것 같아요. 언제 마지막으로 썼어? 한 초등학교 6학년 여름방학. 일기를 계속 써야만 될 것 같아요. 왜? 어른들이 막 일기 쓰면 나중에 좋고 막 기억에 남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갑자기 슬퍼. 왜? 갑자기 진짜 슬퍼. 왜 슬퍼? 뭐야 몰래카메라야 왜 그래? 언젠간 늙을 거 아니에요. 그때 혼자 죽으면 어떡해. 남친 없다는 게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혼자 죽는 게 싫다는 거잖아요. 미수야 넌 또 갑자기 왜 웃어? 왜 웃어? 아니 일기 쓰다가 그런 생각을 한 게 너무 웃기지 않아요? 아 이게 뭐야 혼돈의 도가니네. 2020년 11월 17일 날씨 맑음. 오늘은 아침부터 춤을 췄다. 위원장님께서 우리를 소개하신 다음 춤을 춰보라고 하시면서 노래를 틀어주셨다. 당황스러웠지만 재밌었다. 11월 17일 화요일 날씨 더워요. 오늘 RP 수업을 받았다. 이 수업은 롤플레이였나? 어쨌든 미션을 받았는데 금요일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꼭 잘했으면 좋겠다. 끝! 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 민경아 그런 말을 왜? 그만 울어 그만! 엄마 보고 싶대요 18살이. 34분입니다. 아침마다 일어나네. 네. 다른 지점장님의 일과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내는지 하루를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전략회의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뭔가 전략들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서 좀 기대돼요. 제가 지점장이 꿈이라서 꿈을 직접 체험해보는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지점장의 하루 출발! 오늘은 지점장님의 일과를 함께 해보는 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나와 일찍 아침을 여는 지점장님 덕분에 아침부터 분주했던 젊은이 팀입니다. 맞아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얼굴들 보려고 했는데 와,
우리 여상 선배님 안녕하세요. 오늘의 멘토이자 제주 여상 학생들의 롤모델 오진숙 지점장님을 소개합니다. 분들이 보통 이제 한 60명 정도 되는데 아침 시간에 그 9시 정도에 이제 전공 미팅이라는 그 미팅을 주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나랑 같이 다니면서 이따가 교육도 한번 받고 컴퓨터도 한번 쳐보고 네, 이거 좀 해가지고 오늘 하루 정도는 이렇게 이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내가 쏙쏙 알려줄게. 네. 힘차게 하루 시작해볼까? 화이팅! 좋아요! 지점장님의 첫 번째 일과는 직원들의 아침 맞이. 아침도 못 먹고 고생할 직원들을 위해 이렇게 직접 요깃거리를 준비하신다고 하는데요. 샌드위치 드시고 든든한 하루 되세요. 11월 18일 아침 정보 미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아침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일과는 정보 미팅. 아침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롭게 만들어지거나 달라지는 보험 정보를 미리 알아보고 구성원들에게 전달하는 것도 점장님이 해야 하는 업무랍니다. 아유, 점장님은 공부가 끝이 없네. 정보 미팅이 끝난 후엔 신입 설계사들을 위한 보충 수업 시간. 지점장님이 직접 보험 설계에 대한 첨삭과 입력 방법을 알려주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젊은이 팀도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얘들아, 일타 강사님께 배우는 소감이 어때? 드디어 쉬는 시간, 잠시 숨 좀 돌리나 싶었는데 매개팀장들 다 이렇게 나오잖아. 바로 또 이어지는 지점 전략 회의까지. 와, 바쁘다 바빠. 그냥 쫓아만 다닐 뿐인데도 정신없이 바쁜 지점장님의 하루입니다. 오늘 지점장 따라잡기 했잖아. 어땠어? 응? 어때? 정말 바쁘게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플 뻔했지만 그래도 멋있었어. 마음이 아플 뻔했지만 멋있었고. 리스펙트. 뭔가 되게 좋은 자리인 것 같아요, 지점장. 좋은 자리인 것 같고. 그거 있잖아요. 대가 없는 고통은 없다? 고통 없는 대가는 없다? 나 갑자기 짠해지는 것 같아. 눈물 날라 그래. 근데 진짜 멋있으세요. 진짜. 진짜.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와서 하니까 내가 하는 일을 나도 돌아보니까 좀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내 후배들이 이 자리에 또 올라올 거라서 조금 더 잘해야겠다라는 생각. 잘해서 길을 좀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제주 지역에도 우리 지점장들이 좀 여자들이 좀 많아지고 아직까지는 여자가 별로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후배 양성도 좀 하고 이렇게 우리 이렇게 그 학교에서 나를 찾는 우리 학생들이 있다라고 하면 좀 많이 알려주고 싶고 그런. 짠하지. 은주 또 울어. 어떡해. 아, 설마 은주야 또? 은주야. 인생 어떡해. 인생에 멘토가 필요하면 나한테 오면 돼. 응? 어떡해. 야, 울지 마. 얼마나 진짜. 내가 너네 나이 때 이렇게 멘토 찾아와서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하면 좀 더 길을 좀 쉽게 가지 않았을까? 내 누군가가 나한테 밤길에 손전등 한번 비춰주면 내가 그 길로 갔을 텐데 하는 생각이 좀 더 들고 내가 느꼈던 거 여기 오고 싶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찾아오면 뭐 이런 거 있잖아. 나는 보험회사가 아니지만 우리 미주는 뭐 다른 회사에 누군가를 찾아가고 싶다라고 할 때 내가 좋은 정보는 줄 수 있어. 내가 추구하는 직업이 이렇다라고 할 때 제일 빨리 늙어가는 게 열정이라고. 열정 잃지 말고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또 이제 보험회사 왔잖아, 그치? 내가 생각하는 보험, 아까 보험 배웠잖아. 약관에서 지급도 해야 되고 상품도 이렇게 우리가 쳐봤는데 제주도에 우리 도민들을 위한 보험은 뭐가 있을까 하고 이렇게 한번 세 명이 모였으니까 상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나한테 꼭 좀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아. 지점장님과의 만남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또 다른 선배님을 만나려 합니다. 그 이름부터 설레는 골드 멤버와의 만남. 기욱 손해보험의 자타공인 영업왕 강윤정 설계사님을 소개합니다.
안녕 얘들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젊은이에요. 왜 텐션이 너무 많이 떨어졌다. 골드 멤버는 우리 회사 내에서 명예로 주는 건데 단순히 매출만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고객 관리라던가 전반적으로 모든 걸 잘하는 사람한테만 주는 상이고 네, 94년도에 여상 졸업했고 여상에서 관악구 출신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험회사 들어온 지 16년 됐어요. 딱 30에 시작해서 지금 46입니다. 한 달에 월급이 한 2천만 원 조금 넘어요. 우와, 진짜요? 네. 좀 내리신 거 아니에요? 오늘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고 하세요. 네. 영업에 앞서 기본 설계 방법부터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강윤정 설계사님. 최근엔 컴퓨터가 아니라 스마트폰을 이용해서도 간단하게 보험 설계가 가능한데요. 자, 그럼 아이들의 보험 문구와 보장 내용도 살펴볼까요? 그다음에 아이템의 담보. 뭐 지금 사망보험금이 얼마, 그다음에 뭐 암진단금이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혈관진단금, 뇌졸중진단금, 허혈성 뭐 이런 식으로 실비랑 다 되어 있고 지금 보는 게 골절 진단금도 있고 보험 잘 가입되어 있으신데? 엄마 아빠 보험 잘 들어줘서 고마워. 자 다음은 민경이의 보험 확인. 보험료가 더 많이 넣어 주셨네. 지금 뇌출혈부터 시작해서 후유장애까지 다. 우와, 너 어디 아파? 아니. 아프면 가입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암 진단금 같은 경우는 일반암 보통 진단금 같은 경우는 보통 사람들 5천만 원 정도 가입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민경이 같은 경우는 1억 1천만 원. 저희 집이 암 내력 좀 있어요. 그래서 네.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넣어 주시는 게 맞아요. 엄마 아빠 걱정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빵빵하게 넣어줘서 좀 든든합니다. 아주 좋아요. 그래. 자 그럼 이젠 현장으로 출발. 여기가 주로 내가 영업하는 곳인데 여기 그 이모님들이랑 다 가족 같아가지고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여기서 가게를 하시거든. 지금 가는 곳은 수산물 파는 식당이랑 가게랑 같이 하시는 데인데 VIP는 어떻게 하면 VIP는 이제 모든 보장을 나한테 다 맡기고 이제 저축성이나 보장성이나 모든 보험을 모두 내가 관리할 수 있어요. 월 보험료 자체가 한 3,400 정도 되는데 익숙한 듯 성큼성큼 가게 안으로 들어서는 강윤정 설계사님. 뭔 촬영? 우리 설계사님 최고 잘하지. 아주 능력자야. 고객님을 위하는 게 아니고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설계사님 계세요.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고 고객님을 위해서 진짜 고객님 입장에서 설계를 해주고 내 혼자만 먹고 살려고 하면 금방 망해요. 우리 자동차 보험도 들잖아요. 차가 갑자기 안 했을 때 출발 못해서 그냥 막 빨리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갑자기 어디 전화해도 안 오고 그러면 설계사한테 전화하지 빨리 좀 와달라고 그러면 금방 와요. 여기 VIP 고객님 어디 가셨지? 네? 저희 VIP 고객님 계세요. 여기도? 네. 나 오셨다. 저희 엄마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문시장 상인들 대다수가 강윤정 설계사님의 고객들.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요. 함께 다니며 알게 된 영업왕의 영업 비밀은 바로 신뢰감이었습니다. 고객을 먼저 생각하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 그것이 지금의 그녀를 만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이고. 네. 그리고 평소에도 이렇게 막 잘 대해주셨으니까 저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거잖아요. 뭔가 그냥 인사 한마디만 해도 얼마나 친한지 잘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진정성, 이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 거 어떻게 하면 쌓일 수 있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사람에 대해서 진정성 있게 다가가면 그런 말씀을 전해 줄 것 같아요. 우리 평소에 자기는 진정성 있나 친구들한테? 네,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지만 친한 애들한테는 엄청 잘해주죠. 네, 뭐 본인이 할 말 있으면 다 하고. 막 나쁜 놈 다 있지. 알겠죠. 민경 역시. 안에 사무실에만 있으면 더 답답해. 사람 만나는 게 좋고 워낙에 또 이 영업이라는 게 사람을 만나면서 이 보험 얘기만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뭐 하소연도 들어줄 수도 있고 고객님하고의 그런 진심 이런 게 통해서 더 많이 저한테 이제 소개도 시켜주시려고 하고 해주려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보이니까 더 이 일을 하고 싶고 또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제가 하는 일. 이제 금융인과 함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사회의 맛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업에 힘든 점도 있지만 이제 영업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그것에 대한 뭐 보람이나 이런 기쁨 같은 것도 많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배운 내용으로 고객 상담에 한번 나서볼까요? 20대, 30대, 40대 각 상황에 맞는 보험을 소개하라. 안녕하세요. 혹시 보험 든 거 있으세요? 지금 제가 든 게 운전자 보험이랑 그리고 자동차 보험 그 두 가지만 있어요. 실비 보험은 따로 없으시고요? 네. 국내에만 2,600만 명이 한단 말이에요. 요즘 엄청 많이 드는 보험 중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만 원으로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실 수 있을 텐데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들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언제 다칠지 모르는데 만약에 아파서 병을 딱 갔는데 병원비가 엄청 많이 나오시면 부담스럽잖아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네요. 일단 뭐 실비라던가 종합보험을 이제 준비했는데 지금 20대 남자분이 보험이 전혀 가입되어 있지 않은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남자분 특성에 맞춰가지고 간단하게 제안할 수 있는 딱 두 가지 상품을 준비해온 게 너무 잘한 부분인 것 같아요. 고객에게 맞춘 상품을 잘 전달했습니다. 좀 더 보험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그 보험에 대한 이해도 엄청 필요한 것 같아요. 다음은 민경이의 차례. 커피라도 한잔 하실래요? 물이라도 갖다 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리고 돌려받으시고 그리고 그 남은 기간 또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보험료 자체도 또 다 지원을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페이백 기능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어서 이게 이번에 나온 보험인데 되게 좋은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입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괜찮으신가요? 좋네요. 네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셔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인사를 좀 수줍게 하긴 했지만 말투가 너무 일단 상냥하고 담보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려는 모습이 너무 이제 전문보험인으로서 자질이 충분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질문하시는 거에 되게 당황스럽더라고요.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더 공부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 자연스러움은 뭐지? 고객님! KB 손해보험에서 왔어요 고객님! 와! 만나서 반가워요 고객님! 네. 잘 부탁드려요! 뭘 깔아요? 일단 네. 하나 쭉 보시고 네, 네, 네. 그리고 건강이 또 안 좋으시니까 종합보험 네. 혹시 3개월 이내 진료나 네. 2년 이내 수술이나 입원 네. 그리고 5년 이내 네.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죠. 그러면 고객님 네. 종합형보험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네. 같아요. 사망하실 네. 수혜자가 제가 없는데 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혹시 뭐 다른 분 생각해 보신 분이라도 계신가요? 아니 없어요. 저로 하시면 됩니다. 고객님께도 도움이 되고 네. 저에게서도 일석이조랄까. 일단 처음 인사나 뭐 이런 말투부터 너무 노련했고 그 고등학생답지 않은 말투도 내일부터 당장 그 실전에서 설계사를 해도 될 정도의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인 것 같아요. 너무 너무 잘하셨습니다. 이걸 알았으니까 저 20살 되면 보험이 끝나거든요. 제 것부터 빨리 가입을 해야겠어요. 저한테 맡기실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어느새 두드림 탐방 마지막 밤입니다. 내일 있을 최종 미션을 위해 밤이 늦도록 연습 중인 젊은이 팀인데요. 나 지금은 많이 나아졌어. 지금은 괜찮아. 다행이다. 안 나는데 너 컨디션 안 좋으면 어쩌나 걱정엔. 아 그랬어? 내일 펼쳐질 미션은 두 가지. 자신들만의 말투로 정리한 실전 화법 상황극과 도민들을 위한 새로운 보험 상품 제안하기. 아 우리 친구들 내일 잘할 수 있을까요? 보험왕이 되는 그날까지 젊은이 화이팅! 다음 주에도 또 보는데. 우리 3일 뒤에 봐. 그래. 우리 주말만 지나. 우리 이제 친해졌는데. 우리가 왜 이제야 친해졌어? 5일 동안 정말 힘들었을 텐데 수고했고 얘들아. 우리 영상 못 봐? 내가 막 두정 부리는 거 다 받아주고 고마워 얘들아. 근데 왜 울어? 너 나 좋아해 그렇게? 아이고 너희들 하루라도 안 울면 안 되는 거니. 참. 드디어 평가의 날이 밝았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 젊은이 팀에서 보험 상품과 관련돼 가지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갖고 지금 평가를 좀 한번 받아보고자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정말 훌륭하신 분들이 네, 올바르게 좀 평가를 한번 해서 제 보험은요 일단 보험의 이름은요. 더 좋은 스쿨 라이프예요. 학교폭력 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학생들 혹은 등하굣길의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뭐 그런 보험이고요. 전문가 빌란다. 야. 전문가 빌란다. 상품명도 괜찮은데요? 네. 더 좋은. 분위기 좋은데. 110점. 안 찍네. 저의 일단 보험 이름은요. 젊은이 보험이거든요. 근데 주제는 교육의 기회를 잃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보상 그리고 위로 해주는 보험인데 대상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전부 틀어서 하고요. 자의적으로 못하시는 분도 있고 타의적으로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탈색나고 네,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 구분해야 되는 거고. 추진은 괜찮습니다. 이거는 보험료가 조금 좀 추상적이어서 109점으로. 일반인들을 위한 보험은 참 많잖아요. 근데 뭔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보험은 잘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주제로 해서 만들어봤는데 이름은 당신의 진정한 친구, 당진구라는 보험입니다. 제가 이제 소외된 사람들을 생각하면 다섯 가지로 일단 생각을 해봤는데 저소득층, 장애인, 심신미약자, 1인 가구, 독거 노인까지 생각을 해봤는데 의사에게 진단을 먼저 받은 후 후유증이나 치료 및 검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장을 드리고 1인 가구 및 독거 노인은 등본을 떼면 이제 혼자 나오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보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미진아, 운진아 보험회사 왔는데 사회복지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를 줘야 된다는 상품이 개발이 힘들어요. 이거는 사회복지 쪽으로 가야 되는 내용 같다. 마음이 따뜻해서 우리 앞으로의 그 지역사회가 참 밝겠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오늘 이 보험 상품과 관련된 그 공부를 정말 많이 하신 것 같고 고민도 많이 하신 것 같고 앞으로도 좀 좋은 아이디어나 이런 거 있으면 우리 회사의 문도 좀 두드리고 이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을 느끼며 첫 번째 미션은 끝! 이어지는 두 번째 미션은 실전 화법 테스트. 와, 나 오늘 너 못 만날 줄 알고 걱정해. 몸은 괜찮? 훨씬 괜찮아졌어. 다행이다. 나 오늘 너 몸 아프면 또 못 만날까 보다는 걱정해 쭈게. 야, 지난번에 너 감기로 많이 고생했네. 근데 목소리 좀 나아진 것 같아. 괜찮? 지금은 괜찮아. 많이 나아졌어. 다행이다. 나는 너 만나는데 컨디션 안 좋으면 어쩌나 걱정해. 그중에 내 주변에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 있으면 소개 많이 시켜줄게. 진짜? 야, 너밖에 없다. 내가 나중에 밥 한 끼 사줄게. 그래. 능청스러운 연기력을 뽐내며 실전화법 테스트도 끝. 저희 직원이 와서도 이렇게 연습을 하고 이 정도를 하려면 한 달 정도 연습을 해야 되는 분량인데
그 빠듯함 중에서도 정말 잘했다라고. 그 단순한 그 롤플레잉 어떤 연습이 아니라 한편의 어떤 연극을 본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단순히 개인들의 어떤 그 연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어찌 보면 어제 그제 저희 같이 5일 동안 있으면서 느꼈던 그런 부분들을 잘 본인들이 흡수하고 그걸 잘 반영했기 때문에 지금처럼 좋은 결과물이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수고했고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탐방에 임해준 아이들을 키윽 손해보험 명예사원으로 임명해 주었는데요. 아이고야, 은주 또 우는 거니 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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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보험 명예사원으로 임명합니다. 안녕, 대장님. 아, 감사해요. 야, 나도 눈물 나겠다. 탐방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느낀 아이들. 5일 동안 네, 이렇게 대우를 되게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과분하고 이런 기회 또 없을 것 같은데 정말 좋은 추억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모르는 것도 엄청 많고 배울 것도 많았지만 정말 감사했고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탐방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배운 걸 토대로 저희가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 선생님 고생하셨어요. 고생 많았어 진짜. 언제 그만 울어. 그래서 지켜보면서도 너무 흐뭇했고 5일 동안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이게 저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너무 뿌듯했습니다. 친구들한테 더 잘 대해줘야죠. 친구들이 원하는 것도 다 해주고 부탁도 들어주고 힘들면 위로도 해주고 그렇게 해봐야죠. 저는 진정성을 배웠는데요. 친구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어서 어떡해. 그만하세요. 왜? 보고 싶어. 있잖아요. 그만하세요. 왜? 안 보고 싶어? 우리 어떡해? 다음에 피자 먹을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얘들아, 너희 꿈을 응원한다. 파이팅! 제주도 사람이야. 하나 둘셋 와우. 야, 민경아 안 맞는다. 점검 타임.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구나. 선생님 몸에 떠올 것 같아요. 미안해.